전어를 집에서 구매해서 집에서 손질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전어 손질하는 법을 오늘 동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요. 전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는 성신여대 광명수산이에요. 이렇게 피를 먼저 빼야 되나봐요. 전어는 가을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아이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전어예요. 자, 전어의 그 멱을 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 머리 쪽에 칼집을 넣어서 흐르는 물에 담궈서 한 5분 정도 물에 담궈둬야 된다라고 하네요. 피를 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성신여대 광명수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새우가 팔팔 뛰는 왕새우가 있는데요. 호이하고 그리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찜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완전 살아있는 생새우인데 이거를 까서 오돌이로 먹으려고요. 자, 생새우를 사서 집에서 오돌이로 만드시는 분들도 요즘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9월에서 10월이 시즌이고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요. 이게 싱싱하다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 게 초록색이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비린내도 나지 않고요. 저는 여기 사장님한테 한 마리 시범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시범을 예,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으로 미리 뚫어놓거든요. 열로 꺼내셔야 돼요. 아, 살아있으니까. 이게 튀니까. 아. 머리를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네. 자, 비닐 장갑을 끼고 대가리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 새우 까듯이 그냥 까시면 돼요. 오, 살아있는 거라서 좀 까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구우면은 껍질이 잘 까지는데 아. 살아있는 거는 껍질이 좀 잘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새우 같은 경우에는 내장도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고소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초밥용 밥을 준비해서 위에 올리면은 그 오돌이 스시가 되는 거죠. 오돌이는 그 일본에서 춤추다 그 오돌이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살아있는 새우기 때문에 춤을 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고요. 어, 한 마리. 야, 뛰쳐나갔어요. 예시리모! 어, 살아있으니까 계속 빠져나오네요. 랩핑을 한번 더 해야 돼. 저는 그냥 껍질째 그냥 먹거든요. 네? 껍질째? 어, 진짜? 네. 그렇게 먹어도 돼? 어, 그럼요. 와우. 처음 알았는데 그 껍질째 먹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 좀 이따가 한 마리는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오, 신기하다. 껍질째 먹는 건 난 처음 듣는데요. 아하. 초장이나 간장이나 원하시는 거 찍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머리 따로 구워드리고. 아, 와, 머리 구이도 해준다라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보다 바짝 자르는 것보다 조금 살이 있게끔 자르는 게 그래야 나중에 머리 구이도 나오니까. 그래야 머리 구이 구울 때 맛있거든요. 아, 아니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요? 네. 아니요, 껍질째로 어떻게 먹지? 어, 그냥. 아니 다리는 안 떼고? 어, 저 그냥 먹는데요. 아, 그래요? 와, 진짜? 5분 동안 핏물을 뺀 전어를 지금 회를 칠 건데요. 그 비닐 같은 거는 벗기나요? 네, 벗겨야 됩니다. 아, 벗겨야 되는구나. 그 집에서 손질하실 분은 이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살아있던 그 전어인데요. 핏물을 빼는 이유가 그 무슨 향이나 이런 것들 좀 강한가요? 네, 비린내가 납니다. 그 뼈 사이에
수면 사이에 핏물이 고여있으면 뼈째 먹는 생선이다 보니 아~ 핏물을 안 빼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꼬리 떼고요. 지느러미 떼고요. 비늘 먼저 긁어내고요. 그리고 대가리 떼고 그냥 엎꼬시로 전어가 점점 씨알이 굵어지는 거죠? 아주 맛있어지고 있죠. 아, 전어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지난번에 전어 구이 먹어봤고요. 오늘은 전어 회로 먹으려고요. 내장은 다 빼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쪽 안쪽 부분에 이제 이 울대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핏물로 긁어서 피를 한번 빼주시고 한번 빼줘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검은 막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장갑 끼고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아,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 이것도 비린내가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할 때도 이렇게 그 비늘 먼저 벗기고 그리고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지느러미 떼고 그 내장하고 물로 다 헹구고 검은 막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회를 치면 되는 것 같네요. 금방 잡아서 살이 막 아까 막 움직였는데 이제 회는 뭐 일정한 두께 뭐 얇을수록 맛있나요? 전어가요? 스타일도 얇게 드시는 분들 있고 원래대로 이제 전라도하고 강강도하고 스타일은 전라도는 두껍게 뼈채로 오. 전라도 이제 경강도 쪽은 갈비뼈만 남겨놓고 얇게 오. 보통 드시는 스타일은 전라도 스타일 두껍게 뼈채 드시는 거 그렇구나. 경상도와 전라도가 틀리다는 게 상당히 좀 또 놀랍네요. 경상도에서도 전어를 먹나? 네, 그럼요. 야, 생새우 오돌이라서 막 튀어올라요. 하긴 뭐 살아있는 거니까. 사장님이 시범을 보여준 생새우 오돌인데요. 새우 오돌이. 새우 오돌이는 저는 오늘이 두 번째예요. 새우철에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이렇게 붙어있다. 비늘이요? 네, 맞아요. 전어가 펄펄 살아뛰니까 지금 손질하신 그 셰프 팔에 전어 그 비늘이 다 붙었다라고요. 전어도 먹어볼게요.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고소하죠. 손질하는 법까지 다 찍었으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사가지고 집에서 손질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가 완전 난리예요. 지금 이제 까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 처음 해보는데요. 어머냐! 어머! 어떡하지? 우와! 어떡하지? 우와! 어떡하지? 이 상대로 머리를 자를까? 그러셔도 돼요. 와우! 우와! 오! 우와! 오! 그죠? 이게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뚜껑을 꼭 닫아놔야 돼요. 생새우는 살아있는 거라서 사실 먹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뚜껑들을 섞으면 되겠어요. 정말 맛있는데요. 지금 셰프가 시범을 또 보여주시는 시고 그 사이에요. 다 끊어주시면 돼요. 마디를 다 끊어주라고 하시네요. 저 지금 까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이게 생새우라서 정말 맛있는데요. 근데 까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쩌는데? 엥?
확실히 전문가라서 가르치네요. 자, 애비 오돌이 스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초밥 위에 올리더라고요. 이게 생새우를 직접 껍질을 까서 먹으니까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껍질이 까져 있는 것만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금방 살아있던 애라서 입안에 들어가니까 두근두근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새우의 단맛이 엄청나게 맛있어요. 제철이니까 꼭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맛있어요. 자, 전어회 역시 가을에 별미답게 굉장히 고소하고요. 깨를 뿌려서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예, 경상도식은 이 뼈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먹는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데요. 전라도는 뼈째로 먹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생새우회를 시키면은 이 대가리는 모아서 구워주시네요. 네, 일석이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구우면 또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대가리는 구워서는 먹는데요. 어떻게 먹는 게 그냥 통째로? 여기 뿔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걸 딱 잡고 여기 이쪽으로 톡 이렇게 하면 딱 이만큼 그럼 이것만 잘라서